자, 박정식 대표님은 오늘 재활용도 치열한 경쟁이다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재활용이라는 거 어떤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뒤에 보면은 뭐 좀 힌트가 나와 있긴 합니다. 배터리 같은데. 폐배터리 쪽도 다시 한번 저희가 봐야 될 섹터일까요? 네, 일단은 폐배터리 쪽을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까 합니다. 오늘 네. 좀 관련된 이슈도 일정 부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최근에 이제 시장 전망을 보면 2019년에는 이 폐배터리 시장이 1조 6,500원 정도 규모였는데 2030년에는 20조 2천억 원으로 급성장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이 에너지 저장 장치 ESS로 재사용하는 방법 또는 완전히 이제 잔존 용량이 제로인 경우에는 원자재를 추출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코발트 생산업체 화요 코발트와 리사이클링 합작 법인을 냈고 거기다가 또 LG 화학과 협력을 통해서 북미 최대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인 라이사이클의 지분 투자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 수명이 단 2차전지 배터리에 포함된 리튬을 수산화 리튬 형태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성일 하이텍과 합작 법인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인 스크랩을 회수해서 이 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성일 하이텍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볼 수 있는 게 최근 이슈로 나온 이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폐배터리 운송 전용 플랫폼 용기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취득을 하였고 이 폐배터리 진단 기술에 대해서는 내재화를 목표로 개발 중에 있고 또 후처리 공정 기술을 대규모 M&A를 통해서 극복할 것이다. 라기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좀 시세를 내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이 테마도 저희가 살펴보고 투자 포인트를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는 현대글로비스죠. 현대글로비스. 자, 오늘 한 5.81%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그룹의 물류 전문 업체이고 중고차 경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번에 그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강력하게 나왔고 거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좀 맞물려 있죠. 바로 니켈과 리튬, 코발트 등 이 배터리 핵심 소재 트레이딩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이제 배터리 핵심 소재 트레이딩 이슈로 주가를 한번 부양을 시켰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도 그렇게 비슷한 이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폐배터리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오늘 수급이 좀 강력하게 붙어서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매수로도 가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좀 상승력이 좀 나오고 있고 이전 2023년 2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일정 부분 조정을 받게 된다면 18만 1000원 정도 자리부터 17만 80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상승력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이전 고점인 21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세가 또 나왔다가 죽어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17만 8천 원을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다시 자금을 회수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폐배터리 관련 쪽에서 다시 좀 부각받을 수 있을지 오늘 뭐 특히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18만 5,800원까지 현재 올라오면서 6%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에 뭐 가격 전략 대응 방법도 좀 알려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겠고요.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대표님이 보시고 계신 종목 알려주시죠. 네, 바로 이제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2차 전지 보호 회로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일단은 파워로직스가 최근에 좀 적자 구조가 상당히 이제 심했으나 2023년 1분기부터 흑자로 좀 전환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현대차 그룹에 납품할 전기차 폐배터리, 이 재활용 에너지 저장 장치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이 현대차 그룹 쪽에서 배터리 이제 재활용 쪽으로 만약에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게 된다면 파워로직스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파워로직스의 이제 누적 매수력을 보면 외국인이 지난 6,200원 때부터 공격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200원, 현재 지금 6,7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6,800원 정도 자리서부터 한 6,400원 정도 자리까지 폭넓게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혹여 6,4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한 7,400원 정도 라인인데,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8,300원, 400원 정도 라인까지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현재 시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지금 잘 구축하시면서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파워로직스의 가격 전략까지 자세히 박정식 대표님이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재활용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이 폐배터리 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할 종목,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저희가 키워드 알려드렸죠. 자,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어떤 거 보세요? 대표님. 네, 저는 MPC라는 종목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MPC. 네, 과거에 요즘에야 뭐 대기업들이 좀 많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과거에 이슈가 터졌을 때는 뭐 MPC, 파워로직스, 영화테크 이런 종목군들이 수급에 쏠리면서 과거엔 좀 시세가 많이 분출이 됐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1년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 용기를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을 했었던 회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최초로 현대 글로비스와 이제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사실상 사업 영위는 이제 뭐 팔레트라든지 컨테이너를 판매하고 또 임대하는 수입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이제 그 관련된 이슈에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런 트레이딩 종목으로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위치도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충분히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종가부터 한 11선 부분인 한 6,800원 라인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8,000원대 초반 라인은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요 슈퍼 매물대 뚫어주게 되면은 일부 한 8,000원대 중반까지는 좀 빠르게 상승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정리한다라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바닥 라인을 이탈하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창원 부장님은 MPC를 선정을 해주셨어요. MPC 가격도 지금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정고점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더 시세 나올 것이다 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MPC와 파워로직스, 현대 글로비스까지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을 체크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박정식 대표님께, 자, 근데 어쨌든 뭐 폐배터리 쪽도 관심을 가지고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2차 전지 그동안 많이 갔던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전고점까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오히려 시세 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은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잖아요. 네네. 누구나 아시다시피 좀 많이 이제 고평가라고 이제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소재보다는 이제 소재 쪽에 부각을 받으니, 그럼 소재 쪽에서 계속적으로 공장을 증설하고 신규로 이제 공장을 이제 만들어낼 텐데, 그렇게 된다면은 2차 전지 장비 쪽이 또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차 전지 장비 쪽도 시장에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들만 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텐데, 이 믹싱 시스템 을 만드는 TSI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생산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 장비가 많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 TSI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매년 영업 매출액이 이제 두 배씩 성장, 2년 연속 두 배씩 성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두 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실적이 급성장이 나오는
2차 전지 장비들 중에 아직까지 좀 부각을 덜 받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접근을 하신다면 다시금 2차 전지 섹터 쪽이 부각을 받을 때 큰 수익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